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, 행복한 모습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보통 인스타 같은 데 보면 행복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.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니까 그런 사진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행복하면 그런 데 사진 올려가지고 남들의 관심을 갈구할 이유가 없어요. 저는 대한민국에 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행복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 인생에서 만족스러웠다면 굳이 남들한테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. 내가 좋으면 그만이거든. 전 행복이라는 기준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남들한테 자랑을 해야 행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만족감 느끼고 내가 거기서 성취감 느끼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행복의 정답은 다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. 그래서 누가 나의 행복을 평가할 수도 없고 나도 누군가의 행복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인스타 같은 것은 자꾸 내 행복을 남들이 평가하기 원하고 나도 남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원하잖아. 난 그거 자체가 이상해. 행복은 자기 만족인데. 뭐 인스타 같은 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인스타는 개인만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내가 올리면 남들도 볼수 있고요. 남들 올리는 걸 내가 볼수 있어. 서로가 서로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스타에서 올라가는 것도 보면 대부분 뻔합니다.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. 인스타 올라가는 사진의 어떤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, 이게. 뭐 각자 뭐 색다른 경험?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공통된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많이 올린 거 보면 대부분 해시태그가 이런 겁니다. 맛집, 의상,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, 여행, 명품. 요 다섯 가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. 그 인스타 사용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이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걸까? 자꾸 이 범주에서 자신의 행복을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? 난 여자분도 여자들만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 생각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게 뭔가 문제있다 생각 안 듭니까? 그리고 자꾸 뭔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. 누가 행복한지. 행복은 경쟁하는 게 아닌데. 경쟁하고 아무 상관없는데.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. 행복 경쟁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여자분들은 자꾸 그 인스타에 누군가하고 자꾸 뭔가 경쟁하는 느낌이야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쟁하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남들 올리니까 나도 올리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지, 이게.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할까?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만약 여자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정신과를 방문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뭐 인스타 때문에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. 인스타 때문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누구의 행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, 나도 내 행복에 대해서 남들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.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, 내 기준대로 판단해야 돼. 행복한 모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행복한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. 행복은 공유한다고 해서 그 행복의 가치가 커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꾸 보면 그래. 뭐냐 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불행한 순간이 더 많습니다. 살아보니까. 행복과 불행을 좀 비율을 나누자면 한 3대 7 정도인 것 같아. 행복한 게 3이면 불행한 게 7이야. 근데 행복한 모습밖에 없을까? 인간이라는 게 희노애락을 다 느끼게끔 돼 있는데 왜 희하고 낙만밖에 없어요? 그렇지 않잖아요. 아니면 현생이 안 좋은데도 현생이 좋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적으로 올린 사람도 많잖아요. 내가 지금 제대로 일하는 것도 없고 뭐 통장 잔고도 바닥이고 뭔가 미래가 불안정한데 그런 것은 일체 안 보여주고 그냥 내가 어딘가 여행 다녀서 막 즐거운 사진, 뭔가를 감상하는 사진 이런 사진 올리잖아. 그런 사진 많이 올린다고 내 현생이 뭔가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.
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많이 하는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,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, 인스타에 나와 있는 그 주변 동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, 아, 저 사람 행복하다, 잘 산다,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.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요. 오히려 여러분보다 심각하고 힘든 사람도 많을 거야. 그런 것들은 또안 보여준단 말이에요. 여자분들 지금 힘든 사람도 많거든. 많은데, 그런 건 인스타에 솔직하게 안 올린단 말이에요. 지금 보면,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? 보면 좀 불만이나 이제 근심 걱정이 많아요. 그 인스타 사진 몇 장으로 나의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.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인스타 그 사진 몇장 올려고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, 그 인스타에 올려진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, 아, 저 사람 잘 살고 있구나, 문제 없구나,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. MBTI 같은 것도 그런 거죠. MBTI 같은 것도 뭐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 되겠지만, 맹신해서는 안 돼. 여자분들 중에 맹신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. 사람은요, 겪어봐야 합니다. 겪어보더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수 없어요. 그래서 MBTI가 사람을 뭔가 단정지는 어떤 자태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여자분들 보면 너무 좀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믿는 것 같아요.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, 이게.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을 공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 보이려고 행복 경쟁을 하는 게 문제.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지. 더잘 나가 보여야지. 그러다 정작 본인 행복은 없어지는 게 아니러니. 그렇죠. 행복을 보이려고,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을 자꾸 남들한테 보여서 자랑하려고,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초보예요. 거기다 사진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정을 해가지고, 그 중에 좋은 사진만 골라서 올리잖아요. 아마 인스타 사진 올리는 분들, 그냥 사진 원본 그대로 어떤 그 효과 없이 있는 그대로 올리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? 어떻게든 비율 좋게, 어떻게든 팔다리 가늘게, 어떻게든 눈코입 예쁘게 해서 나오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사진 보면 뭔가 이상해요. 특히 여자분들 사진이 이상해. 뭔가 화면 배경이 안 맞아. 너무 비율이 너무 높아.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작아. 나 살면서 저렇게 얼굴이 작은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. 실제로 만나면 저거랑 다르겠죠?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려고 이게 사진을 굉장히 뭔가 좀이 주작을 해서 많이 올린다는 거지. 그리고 이게 뭔가 경쟁이 돼요, 경쟁이. 제가 저 사진 올리면 나도 저 사진 올리고. 경쟁이 된다니까? 근데 이런 행복 경쟁은 아무 의미 없어. 이게 가짜 행복이지, 가짜 행복. 정작 행복이 보이는 사람은 경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저런 걸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, 이게. 아니,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경쟁을 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, 이게? 알고 보면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인지 아는데. 그 불행 경쟁할까, 불행 경쟁? 이 문제가 뭐냐면 행복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 여자를 돈을 쓰게 돼. 그런 거 있잖아요. 누가 명품 사진 올리면, 나도 저 명품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무리해서 명품 산다거나. 누가 여행 가면, 아, 나도 저 여행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행 가면 돈을 무리하게 쓴다거나.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.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 올린 게 아니라, 주변 또래를 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하는 거지, 이게.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미처파이 관련이 돼 있나? 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도 안한큰 소득도 없는 경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,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.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. 내가 행복한지는 타인은 관심이 없어. 제대로 알지 못해. 우리 역시 타인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 행복한지 불행한지 판단할 수 없어요. 우리가 뭔데? 우리가 그 사람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사진 몇장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전반을
파악할 수 없어요. 그걸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인스타 속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는 거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. 자, 이 말 뜻을 기억하세요.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단정 지으면 안 돼. 사진 속의 모습은 예뻐 보이는 거지 예쁜 게 아닙니다. 인스타 속의 모습은 예뻐 보이는 사진이 많은 거지 진짜 그 사람이 예쁜 게 아닙니다. 예쁜지는 안 예쁜지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행복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야.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많은 거지 진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. 사진 올릴 때도 진짜 행복하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려고 사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그런 분도 많을 거야. 사진 4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찍는 거야. 계속 마음에 안 들어 찍고 아 이거 좀뭐 각도가 안 좋아 찍고 어둡게 나와서 다시 찍고 그렇게 찍고 찍고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또 있을걸? 솔직히 한장 바로 찍어가지고 보정 없이 올리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. 왜 그런 고생을 하냐 말입니다. 그게 정말 행복하니까 할수 있는 건가?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. 우리가 온라인상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. 그게 진짜 그래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.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. 그 사람이 잘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, 이게. 이 온라인 사회는요, 그렇습니다.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.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. 좋은 차 보이면 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. 진짜 돈 많은 게 아니라니까. 근데 사람들은 바보 같은 게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 진짜구나 하면서 믿어버리고 단정을 지어버려요.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복해 보이는 거지. 행복한 게 아닙니다.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, 잘 사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온라인상에 사진상에 보이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겁니다.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행복에 대해서 한번 논하지 마시고요. 단정 짓지 마시고.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 삶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니까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